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의 한마리곰입니다. 뮤즈는 2인에서 12인 이상까지 할 수 있는 파티 게임입니다. 두 팀이나 세 팀으로 나눠져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4인이나 6인일 때 가장 재미있고 난이도는 별 1개 드릴게요. 세팅하겠습니다. 4인 이상의 게임을 할 때는 두 팀이나 세 팀을 나누어 팀별로 모여 앉고요. 걸작품 카드와 영감의 원천 카드를 각각 섞어 더미로 만들어 놓으면 준비 끝. 게임의 승리 조건은 카드의 정답을 맞춰 5장의 걸작품 카드를 먼저 얻는 것입니다. 게임은 팀별로 돌아가면서 차례를 진행하고요. 우리 팀 차례가 되었다면 먼저 이번 차례의 뮤즈가 되어 설명할 사람을 정합니다. 우리 팀의 왼쪽에 있는 상대팀은 걸작품 카드 6장과 영감의 원천 카드 2장을 뽑아 비밀리에 상의한 뒤 가장 맞추기 어려울 것 같은 조합으로 걸작품 카드와 영감의 원천 카드를 각각 한 장씩 뽑아 우리 팀 뮤즈에게 전달합니다. 뮤즈는 받은 영감의 원천 카드는 공개하고 걸작품 카드를 확인한 뒤 영감의 원천 카드에 있는 방식대로 그 카드를 팀원들에게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해당 걸작품 카드를 상대팀에게 다시 돌려주면 상대팀은 받은 걸작품 카드를 다른 5장의 카드들과 섞은 뒤 테이블에 6장 모두 올려놓으세요. 이제 우리 팀은 상의를 해서 정답이 어떤 카드인지 선택합니다. 맞췄다면 우리 팀이, 틀렸다면 문제를 낸 그 팀이 카드를 가져가고 점수가 돼요. 그리고 방금 문제를 냈던 왼쪽 팀이 차례를 진행합니다. 어느 팀이 걸작품 카드 5장을 먼저 모았다면 그 팀의 승리로 게임이 끝납니다. 2, 3인이 게임을 할 때는 협력 게임이 되는데요. 4인 이상 게임과 동일하게 진행하되 뮤즈는 돌아가면서 하고 뮤즈가 된 사람이 한 장의 걸작품 카드와 두 장의 영감의 원천 카드를 뽑은 뒤 영감의 원천 카드 한 장을 선택해 공개하고 그 방식대로 카드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걸작품 카드를 5장 더 뽑아서 먼저 뽑은 걸작품 카드와 섞은 뒤 모두 공개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서로 상의해 정답을 맞춰보고요. 맞췄다면 점수 카드로, 틀렸다면 감점 카드로 그 카드를 획득합니다. 5장의 점수 카드를 먼저 얻었다면 모두의 승리로, 3장의 감점 카드를 먼저 얻었다면 모두의 패배로 게임이 끝납니다.